김소연 부부의 사랑은 생명의 꽃 이 곡이 중년 여성들의 애창곡이라고 합니다. 두 분이 그 최고음을 하는데 약간 눈부신 그 표정으로 아름답게 그 최고음을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. 아니 저는 이분들이 개개인이 가진 실력도 워낙에 출중하지만 특히 이런 사랑 노래 부를 때 김소연 씨랑 손준호 씨의 이 조합은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네 그런 조합입니다. 그렇죠.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야 이거 좀 어렵네요. 선택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박상민 선배님께서 지금 계속 연승을 하셨는데 가을이 정말 다른 가을이 이야기가 된 거잖아요. 근데 이때쯤이면 한번 꺾이지 않을까. 재정 씨가 아주 너무 집중해서 보더라고요. 네, 편곡 자체도 너무 제가 제 취향이에요. 네, 너무 너무 좋았고요. 무대를 보면서 저도 저렇게 이쁜 사랑하고 싶어요. 네, 저도 사랑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. 네. 뭔가 만약에 누군가 생각... 사랑하게 되면 제일 가고 싶은 건 어디예요? 전 남산타워 가고 싶어요. 아니 안 가봤어요. 아, 그 자물쇠가 사실 굉장히 운치 있죠. 안 해봤어요. 그러니까 운치 있죠. 아니 천 사람이 나도 해봤는데. 그거 안 해봤어요? 야, 그 자물쇠는 안 한단 말이야. 아, 그래요? 현존하는 모든 부부 중에서 가장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카메라 앞에서 제일 많이 보여주는 부부가 아닌가. 예, 오늘 제가 처음에 이제 가을 남자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남자들만 쭉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두 분은 특수 관계이기도 하고 또 함께 무대를 많이 섰죠. 사실 예전에는 항상 김서연, 손준호 부부라고 늘 소개를 했어요. 뮤지컬 스타 김서연, 손준호 부부입니다. 김서연과 손준호 부부입니다. 평소에 늘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워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소개를 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아, 네. 사실 오늘 아내라는 그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대기실에서 이렇게 공을 보여주시면서 탁 하시는데 갑자기 늘 익숙했던 그 공이 아닌 거예요. 손준호, 김소연이 그 글씨를 딱 보자마자 심장이 말이죠. 드디어 왔구나. 잘 유지해야겠다. 뭐 이런 뭐 굉장히 많은 욕심과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오늘 저한테 굉장히 의미 있고 기뻤던 네,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오늘은 이제 남자 가을 남자 특집이기 때문에 그렇고 평상시로 돌아가면은 장유유서라는 게 있잖아요. 김소연 씨가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손준호 씨가 태어났거든요. 예. 그래서 뭐 나름대로 감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